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문은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not을 넣는 건데, 그런데 일반 동사라는 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 또는 does 또는 과거면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뭐 여기에 이렇게 의문문 같은 게 묻는 말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부정문 먼저 설명합니다. not을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했죠. 자,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이란 얘기는 I나 we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하는 사람을 1인칭이라 그래요. 말하는 사람 나라고 그러죠. 나 또는 우리 이런 것도 I나 we를 1인칭이라고요. 그 다음에 2인칭은 단수와 복수가 같죠. 그 말은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란 말이죠. 어쨌든 유. 그 다음에 또 복수일 때는 여럿일 때 they를 얘기하는 거죠. they. I, we, you, they 이럴 때는 하다시 속에 to가 들어있으니까 don't 뒤에 하다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누가 다 아는 I watch가 될 건데, 근데 내가 본다가 아니고 내가 안 본다,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watch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다시 그리고 안에 do가 들어있으니까 나는 안 본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 don't watch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보지 않는다란 말이 되고요. 여기 보면 I don't watch TV at night. At night은 밤에 라는 뜻이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I don't watch TV. 나는 TV를 안 봐요, 밤에. 그 다음에 또그 다음 것도 설명해 보면 They don't wear glasses가 있죠. 그들은 착용하지 않는다, 안경을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그들이 착용한다,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y wear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들이 착용한다, 착용한다 누가 다죠. 근데 얘가 착용하다 또는 입다란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시인데, 근데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고 they죠. 그럼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다? do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착용하지 않는다 하려니까 이 do하고 not이 합쳐져서 they don't wear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착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glasses 안경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 하고 있죠. believe 하면 믿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people believe 이렇게 하면 누가다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믿다라는 하다시고 people은 암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이거 they죠. they. 그러니까 he, she, it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people이 주어라고 하죠. 주어가 복수라고 하면 되겠죠. 주어가 여럿인 they니까 이 속에 또 do가 숨어 있고, 그럼 믿지 않는다 할 때는 they, people don't believe.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They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의 이야기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란 말은 주어가 he, she, it 이거나 또는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꿔 쓸수 있을 때, 그러면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게 되죠. 근데 뭐 여기에 예문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하고 있죠. 뜻은 그는 야구를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런 뜻인데, 만약에 그가 야구를 한다란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he plays baseball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play에 원래 do가 들어있을 때 형태는 원래 모습 play 그대로인데, 딴 사람이 아니고 누가 다를 만들어 봤더니 그가 play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속에 지금 does가 숨어 있으니까 s가 밖으로 삐져 나온 거죠.
근데 그가 플레이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does하고 not이 합쳐져서 he doesn't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s가 없어지죠. does가 가져갔으니까 he doesn't play baseball 이렇게 하면 그는 야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가 플레이를 한다는 he plays인데 그가 플레이하지 않는다는 doesn't pla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y dog doesn't bark loudly 의 뜻은 나에게는 짖지 않는다 큰 소리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다 표시해보면 나에게가 짖지 않는다죠. loudly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시끄럽게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체 문장이 나에게는 시끄럽게 짖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었는데 자 my dog은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한 마리니까 그쵸? 뭐 만약에 수컷이라면 he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암컷이라면 she라도 생각해도 되지만 어쨌든 he든 she든 it이든 전부 다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가 짖는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my dog bark라는 짖다 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서 barks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하면 누가 다 나에게가 짖는다 주어 동사예요 그쵸. 근데 여기 짖지 않는다 하려니까 not을 집어넣게 되고 그럼 여기 있던 does랑 합쳐져서 doesn't bark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누가다도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미 doesn't check the weather report 하고 있습니다. 자 선미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확인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체크해 보지 않는다. 선미가 doesn't check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the weather report 일기예보를 선미라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일기예보를 The weather report를 확인해보지 않았는데요. 자, 선미는 앞만 봐도 여자 이름이죠. 게다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다를 표시하면 요렇게 되죠. 누가 선미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선미는 앞만 길어봤자 she죠. 그래서 선미가 확인해본다 했으면 여기가 check 확인하다라는 하다시 속에 s가 붙어서 checks가 됐겠죠. 그쵸? 그럼 선미 checks 하면 선미가 확인한다는데 확인하지 않는다 하려니까 여기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es랑 not이 합쳐져서 doesn't check가 만들어지는 거죠. She doesn't check. 선미 doesn't check the weather report. 자, 그 다음에는 묻는 말 물음표 붙이게 물음표.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do나 does가 하다시 속에 여기 하다시 속에 원래 모습 그대로 he, she, it이 아닌 경우엔 do가 숨어있다가 do you like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does he like 이렇게 만들죠. 자 그래서 자 1인칭 2인칭 복수라는 건 주어가 아까도 얘기했죠 1인칭 단수 말하는 사람 한 명 I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1인칭 말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러 명 we 뜻은 나 우리죠. 그 다음에 2인칭 너 또는 너희들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 했죠. 그 다음에 복수 they 주어가 I, we, you, you, they 이런 경우에는 하다시 속에 do가 숨어 있으니까 do you like, do we like, do they like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do you like chocolate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초콜릿 좋아하니 이런 말이죠.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그랬더니 좋아한다면 Yes, I do. 이렇게 대답하죠. Do you like it? Yes, I do. 여기에 있던 하다시 속에 있던 do가 그대로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Do you like chocolate? Yes, I am.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보는데요.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라는 하다시를 Do you라고 물었으니까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좋아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Do you like it? 물었는데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Like it 생략됐겠죠. Do you like it? No, I don't like it. 안 좋아해.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늘 얘기하지만 주어 자리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자리에 He she, it이죠. 제3의 인물, 대화 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3인칭이라 그래요. 네, 나랑 너랑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얘를 보고 he라고 하고 대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여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she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이시잖아. 이런 걸 보고 3인칭이라고 하고 한 명일 때 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녀가 좋아하니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Does she like 이런 식으로 Does she like it? 그녀는 그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Yes, she does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절대로 Yes, she is 하면 안 됩니다. Does she like it? Yes, she does.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좋아한다면 No, she doesn't. 뭐 뒤에 생략된 말 No, she doesn't like it 이렇게 No, she doesn't 또는 No, she doesn't like it 이런 식으로 Does she like it? Yes, she does. No, she doesn't. 마찬가지 Yes, she is 하면 안 된다 했고 No, she isn't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동사로 묻지 않았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다시잖아요. 대답할 때도 하다시답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 또 얘기합니다. I, we, you, you, they일 때 이럴 때 Do I like? Do we like? Do you like? Do they like?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play the guitar? 하고 있죠. 너 기타 연주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기타 연주한다면 Yes, I do. 안 한다면 No, I don't. No, I don't play the guitar. 라는 말이 생각했고요.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냐? Play the guitar 대신 왔어요. Yes, I play the guitar. Do you play the guitar? Yes, I play the guitar. No, I don't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D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자, 이 문장의 뜻은 그의 아이들은 좋아하나요? 감자튀김을 french fries가 감자튀김이죠. 그의 아이들은 감자튀김 좋아하나요? 이런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어인 his children 보겠습니다. His children. His children은 자, children 전에도 설명했지만 아이가 한 명일 때는 child죠. 아이가 한 명일 땐 child고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한 명이니까 he나 she가 되겠죠. 그 아이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아이가 여자라면 she. 근데 child가 아니고 children이 되면 자, 이거는 아이들이란 뜻이죠. 특이하게 s를 붙이지 않고 여럿이 되는 그런 녀석이죠. 이거 s 붙이는 게 아니고 children 이렇게 되면 이건 뜻이 아이들이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they예요. they. 그러니까 그의 아이들, his children의 뜻이 그의 아이들이란 뜻이고 결국은 이게 그들은 감자튀김 좋아하니 하고 똑같은 거죠. 안만 길어봤자 이게 they죠.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아니고 do가 있는 거죠. 그래서 do they like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Do they like 걔들 좋아해? 그 사람들 좋아해? French fries를? they 대신에 his children 이렇게 있는 겁니다. Do his children, do they like? Do his children like? Do they like? 자, 그래서 대답할 때 여기 they로 받고 있잖아. They. They는 뭐 대신 왔다? His children 대신 왔죠. His children 여러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된 거죠, 이거. 그래서 좋아한다면 yes they do고요. Do는 yes they like them 대신 왔고요. No I don't. 아, no they don't like them. 자, 댐은 뭡니까? 프렌치 프라이즈. 여기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근데 데, 안만 길어봤자 원래 데이인데 지금 목적격 써야 되니까 데이 말고 댐이 되는 거죠. Yes, they like them. No, they don't like them. THEM 목적격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he, she,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될 때는 does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Does he work in a bank? 그는 일하니? 은행에서? 은행에서 일하니까 Yes, he does고요. Does는 Yes, he works in a bank를 does로 줄여놓은 거고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work in a bank죠. Doesn't 뒤에는 S가 없는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뭐 aunt는 고모, 이모, 숙모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이모라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너의 이모는 살고 있냐? 런던에 이런 질문입니다.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너의 이모는 런던에 살고 계시니?
자, your aunt는 여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does she live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does가 와야 되겠죠. Does she live? 그녀는 사니? Does your aunt live? 너의 이모는 살고 계시니? 런던에서. 만약에 살고 계신다면 yes, she does고요. Yes, she does는 뭐 대신 왔다? Lives in London을 줄여놓은 거죠. Yes, she lives in London. 런던에 살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live in London. Doesn't 뒤에 live in London이 생략된 거죠. 오케이. 선생님 속도가 빠르더라도 중간중간 스탑해서 필기할 것들 꼭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중요하고 좀 어렵기도 한 거 설명하는데요. 자, 일반 동사 do와 조동사 do라고 하고 하는데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자, do도 이 설명은 do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do의 종류. does도 마찬가지고요. do나 does나 그냥 모습만 다를 뿐 같은 거예요. do나 does가 종류가 있다는 얘기고, do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일반 동사 d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 do는 무엇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do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do는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애들,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do나 does 또는 나중에 과거 시제일 때 did 이런 애들을 보고는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념씨라고 하죠. 양념씨 도와주는 친구들. 자, 정리하면 do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 그러고 일반 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애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어. 숨어 있다 튀어나온 경우엔 조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경우 두 가지 하면은, 자, 나는 달린다, I run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달린다. 근데 나는 달린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달리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달리지 않는다는 I don't run이죠. I don't run. 그럼 이거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다가 여기 튀어나왔잖아. 그쵸? 그럼 얘는 하다란 뜻을 가진 게 아니고 숨어있다 튀어나왔으니까 얘를 보고는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동사. 이게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경우 첫 번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두 번째. 너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you like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너는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튀어나오고 Do you like? 이렇게 되죠? 얘를 보고 또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념씨. 그러니까 조동사 두 가지 경우죠. 뭐뭐 안 한다고 할 때 not을 쓰고 싶어서 튀어나온 don't나 doesn't를 조동사라고 하고, 묻고 싶어서 튀어나온 do나 does를 보고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거겠죠. 나는 숙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치자. 그러면 나는 한다, I do. 그 다음에 무엇을, homework. 이때 do를 보고는 일반 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요럴 때 일반 동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지고 놀아볼까? 오케이. 나는 숙제를 안 한다 하고 싶어. 난 숙제를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do 속에 do가 숨어 있으니까 I don't. 이 속에 숨어 있던 do가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 do. I don't do homework. 일부러 선생님이 숙제 색깔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일반 동사라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속에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얘는 지금은 파란색 두는 지금 안 보여. 빨간색 두에 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 두에 가려서. 근데 안 한다 할 때니까 여기에 두하고 not이 합쳐서 don't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요것도 해볼까요?
너는 숙제를 하니 만들어 볼까? 너는 숙제를 하니. 그러면 너는 한다는 you do죠. 네가 한다 you do. 이 속에 지금 이렇게 do가 숨어 있어요. 근데 묻는 말 만든대. 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숨어 있던 do가 이리로 나가죠. do you do 하면 너는 하니가 되겠죠. 얘를 보고는 조동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둘을 보고는 뭘 한다? 일반 동사.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세 가지 비교. 나는 한다는 I do죠. 근데 나는 안 한다는 I don't do고요. I don't 하면 안 돼. 이거 안 쓰면, 이거 안 쓰는 친구들, I don't homework 이렇게 하는 친구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don't는 조동사고 do는 하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일반 동사. 마찬가지 너는 숙제를 하니 할 때 do you do, 뭐 너는 숙제하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do you do homework, 얘는 조동사, 얘는 일반 동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는 뭐뭐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문장 속에 하다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칼질 해보면 누가, 언제, 무엇을. 그래서 누가 다 붙여놓으니까 나는 한다, I do. 그 다음에 무엇을, my homework. 언제, after school. 난 방과 후에 숙제를 한다. 근데 만약에 나는 방과 후에 숙제를 안 한다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I don't do. 이렇게 되고, 얘는 조동사란 말이에요. I don't do my homewor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방과 후에 숙제하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do you do가 되고, 이것도 조동사가 되고, 얘는 일반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 do는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묻는 문장 do you do 이거 얘기하는 거죠. do you do 또는 부정문 don't 말하는 거죠. 만들 때 쓰인다. 그래서 너는 쿠키를 원하니, 너는 원하니 붙어 있겠죠. 너는 원하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원한다 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는 원한다는 you want 고요 want가 원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조동사 do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너는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do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그래서 얘를 보고 조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튀어나왔죠. 숨어있다 튀어나왔죠. 얘를 보고는 조동사. 생긴 게 똑같아. 얘나 생긴 건 do로 똑같죠. 근데 얘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고, 얘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음표 붙여주고 싶어서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거. 그녀는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 그녀는 먹지 않는다 만들기 힘들면 그녀가 먹는다부터 만들어 보면 그녀가 먹는다. 자, 여기 먹다는 have 썼네요. 그럼 그녀가 먹는다 she has 였겠죠. 그녀가 먹는다. 그러면 이 속에는 3인칭 단수 she니까 여기에 has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has는 does 더하기 have인 거죠. have 속에 does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has가 튀어나온 거야. 그럼 지금 does, has 속에는 뭐가 숨어있냐? does가 지금 숨어있는 거야. 근데 그녀가 먹지 않는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she 하고 먹지 않는다 만들려고 여기 숨어있던 doesn't 나오고, 그 다음에 has는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doesn't have고, 얘를 보고 조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녀가 먹지 않는다 조동사. 그 다음에 얘는 일반 동사. 됐습니까? 이렇게 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꼭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